오, 엄청난 속도로 쌓인다. 야, 미쳤는데? 라운드, 진짜 꿀 나오네. 3원. 아, 에메아가 3원 나오네. 해봅시다. 초반에는 어차피 이제 용병을 많이 쓰기 때문에 버프 받은 꿀챔들이 좋죠, 당연히. 거글 벌써 나왔는데. 하나 쓰자, 이거. 아, 좋아. 니코가 나왔네. 뒷라인에 넣으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써보고 싶긴 했어. 아우, 이성 복사 좋다. 시작이 좋네. 니코가 너무 세져갖고 요즘에. 치명타가 안 터지면은 아예 거겔이 발동이 안 돼가지고 막 그렇게 좋진 않네. 복원이 나와야 그때부터 의미가 있어요. 아, 좋습니다. 왼쪽은 5개 팔고요. 이제 팍팍팍팍 받아야지. 아, 이건 근데 지겠는데? 얘를 못 죽일 것 같은데, 지금? 얘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를 터지긴 한다. 이겼네? 아, 운이 좋았다, 이긴 건데. 야, 이게 얘기하는 동안. 그럴 수 있지. 와, 쓰레쉬 우슬사의 거결.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뒤에서 때려준다. 황타를 때려줘갖고 데미지가 세지는데? 2%입니다, 지금. 2% 세져요, 이게 평타, 데미지가. 거결이. 장갑 하나 더 먹어둘게요. 그래서, 인피복원 거결 신지들을 준비해보자. 아니면 아지를 할 수도 있고. 일단 거결에다가 이것저것 섞어보는 게 이번 판의 목표이기 때문에. 복원의 거결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건 맞아, 사실. 그걸 한번 해보고 싶네. 아, 시작하자마자 딜을 받고 시작하네. 세 마리야, 뭐야, 이거. 오, 보호막 나있어.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와, 미친. 거결이 좋긴 하다, 이거. 암살자 상대로. 버티기만 하면 죽여버리네, 다 그냥, 평타로. 1800대 일회성 주제. 좋아요. 다중 타격이 가능한 애를 좀 쓰고 싶긴 한데. 그냥 진 것 같은데. 재수없는데구나. 다리 일단 나와야 좀 체력 관리가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이 복원이 나오면은 또 몰라요. 복원이 나온 다음에 생각해봐야 돼. 그 다음 뭔가 있는 거고. 지금 좀 애매하다. 아니면 루시안도 괜찮아요. 복원, 인피, 거결, 루시안 뭐 이런 거. 단타가 좀 많은 챔피언들이랑. 신드라 계속 어필하는데. 레벨업은 해줘야겠다. 나왔는데 안 쓰기도 좀 뭐하지 않나? 계속 어필하는데. 좀 지면서 갈 수 있으면 좋긴 하겠다, 오히려. 지금부터 좀 지는 것도.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이게 거결이 있으니까 복원 인피를 가는 거죠. 써봤는데 복원 인피가 복원 데캡보다 좋더라고요. 왜냐면 즉사를 시키기 때문에 치명타 데미지가 상승하면서 그게 좀 커다란 것보다. 지면서 갑시다. 일부러라도 져서 이번에 복원을 좀 만들자. 복원을 만들어야 거결을 원거리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냥 지기 위해서 좀 레벨업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 다행입니다. 어우, 순위 여기까지 떨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계속 나오긴 하네.
아이폰 삼성을 근데 쓰게 되려나? 지금 문제가 그거야. 좀 용병으로서 활용을 잘하고 있긴 한데. 상대 6요술인 것 같은데. 야, 이 타이밍에 벌써 6요술이 나왔다고? 3바다네요. 미쳤다네. 대파워 미쳤는데. 최대한 잡고 가면 좋겠는데. 왜 아니야, 이기나 이걸? 아, 이걸 이기는 게 살짝 에반데. 아, 6요술을 맞췄으면 내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뒤집기 있잖아요. 오케이. 아, 나오길 바라야지 이러면. 나오길 바라야지 진짜 어쩔 수 없이. 콩나물은 안 쓸 것 같은데. 아지르든 용병으로 쓰려다가 좀 애매한 것 같아. 콩나물 삼성이 나오면은 숨럭스랑 둘이 쓸 수 있다? 정도가 장점일 수 있겠다. 스킬 치명타에도 거기를 쌓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 안 해봤거든 아직. 해보면 되지. 니코. 이자 받으면서 팔렙 찍고 신지들을 뽑아보자. 근데 진짜 치명타 공격으로만 터져요? 평타로만? 확인 한번 해보죠. 안되면은 이번 기획은 망이야. 안되면 이번 기획 망이야. 오, 마스터이 달도 넣어야 되니까. 야, 광전사 마이도 한번 생각했었는데 여기에서 뒤집게 나오면 광전사 마이 할게요. 거결이랑 개많이 나오네. 응, 복원이나 만들어. 이거를 그럼 루시안에 넣어볼까? 세나 루시안 덱이다. 복원 인피 루시안. 인피 겉만 먹으면 인피 루시안까지 할 수 있거든요. 복원 인피 한번. 안 터진다. 복원은 안 터진다. 아, 이거 기획 바꿔야 돼요. 큰일 났어. 안 터진다. 거결 루시안으로 간다. 돌려 여기서. 거기 개 커졌는데 뭐야 이거. 바로 조합 바꿔주고. 마스터이 필요한가? 잠깐만. 오, 루시안은 쌓인다. 치명타가 잘 터지니까. 루시안은 잘 터진다. 루시안은 세진데 금방? 좋아 좋아. 요릭 사야 되겠고. 아, 이거 빛으로 맞고 차라리 조합을? 달빛으로 맞고 차라리? 다 빛 다 살까? 세나 이성. 세나한테 받아줄 필요까지 없는데. 소라카. 아, 조합이 갑자기 이상해지긴 했어.
이상 만들 거 그랬나 그래도 돈 있으니까 좀 돌리고 니코 일단 이성 쓸까? 이거 봐봐 이거 금방 100% 세지는데? 루시안들 미쳤어! 검 먹을 수 있나 여기서 근데? 수미가 딱 적당해갖고 먹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검이 안 나왔나? 그럴 수 있지 젠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달그림자는 메리트가 좀 없지 않을까? 지금? 장갑 있잖아 장갑 장갑이랑 AP템을 쓸 수가 없는데? 침묵이라도 준비할까? 차라리 인피가 필요한데 인피가 있어야 진짜 저게 참맛이 뽕맛이 진짜 죽여주는 건데 팔까? 잠깐만 보내야 돼 마스터이는 이미 물건 넣었고 얘 팔고 돼지라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 돼지 뺄 수 있으면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오히려? 소라카 아 지금 이거랑 넣어주고 싶긴 한데 어 순록 잠깐만 지금 순록스가 나왔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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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미 템이 정해졌어 야 왜 그러냐 나한테 씨 나올 거면 일찍 나올 거 일단 루시안 이성을 찍어야겠어 일단 나 사줄까? 아니 빈럭스를 뽑아야 돼 안돼 돌려 돌려 잠깐만 아 이제 좀 바꿔주긴 해야겠다 이거 요릭한테 만화 보석 왜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카르마에 넣어도 되긴 한데 궁금한 게 거결이 계속 쌓이는 거 맞아? 쌓이는 거 같기도 하고 안 쌓이는 거 같기도 하고 한번 졌다 그렇게 막 세진 않은데 지금 근데 문제가 베인은 필요 없긴 한데 여기서 갈아주자 3빛 4빛 얘는 빼도 돼 지금 사실 레벨업 해줘야겠네요 다음 라운드에 그래 6B20 바로 나오네 여기까지 올려서 잘 안 터지는데? 엄청 오! 이 인피가 또? 대박인데? 일단 이거 이성이 좀 지켜야 되는데 지금 꼭 안 나온다니까 인피 가야죠 무조건 오 엄청난 속도로 쌓인다 야 미쳤는데 개쎄다 세나도 팔 수 있어
이제 이거를 어디다 쓰냐는데 신지도 이제 나왔네. 이제 못 쓰는 애네 이거는. 일단 이거 루시안 이성을 좀 찍고 넘어가야 돼가지고. 야 신지가 페어가 떴어. 좀 아쉽긴 한데. 야 근데 그건 그렇고. 야 루시안 하나가 안 뜨는 거 좀 아쉽지 않니? 왜 이렇게 한타 주잖아 얘가. 야 니가 얼면 어떡하냐. 어 개쎄 근데 딜이 그냥. 와 미쳤다 이거. 보건 인피 거결 루시안이라고? 적폐 끝판왕인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보기엔. 그니까 앞에 둬갖고 거결을 띄우고 빨리 죽인 다음에 두두두두두두 하는 거죠. 나쁘지 않아. 레벨업 해도 되나 근데? 그걸 모르겠네. 지금 생각하는 게 차라리 이거를 오른쪽에 두고 굳이. 아 배치가 좀 애매해지긴 하네. 이렇게 여기 좋다. 루시안을 굳이 빨리 막 죽이지 말고 소천사가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와 양쪽에 암살자가 배치되어 있네. 여기는 좀 위험한데 여기가? 아, 가장 위험하다. 오, 야, 루시안이 아래쪽 잘라줬어. 미쳤네. 역시, 부부. 아, 이거 죽었나? 아이고. 어, 근데 이긴 것 같다. 아트가 이걸 처리하네. 암살자에서 나한테 진짜 위험했는데. 지금 배치적으로도 조금 위험했어. 구원이 나쁘지 않겠다. 마나템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유일한. 뒤집개빗이 베스트고 사실. 그쵸? 아 세나한테 탱탑 넣어주는게 베스트에요. 원래 이제 수호천사까지 있으면 좋은데 물론 좋은거죠 그냥. 없는데 어떻게 그럼. 아! 끊겼다 씨. 아 이게 일단 스킬을 쓰면은 거결, 그, 거결 맞죠? 거결이 엄청, 와, 뭐야, 저거! 개 잘 커지네. 그냥 죽일까? 루시안을. 안 돼, 그게 좀 위험해서 지금 죽이는 게 좀. 그래서 그렇지. 탑4. 그래서 이제 약간 요릭을 앞에 두고 싶은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카르마 보호막을 받으면은 루시안이 좀 세지는 것도 있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2등은 요술사입니다. 신비요술사를 4개까지 채워넣는 게 무조건 좋겠네요. 이러면 애매하다. 2등 이기려면 4 신비가 무조건 좋은데. 아니면 CC로 도배를 하는 것도 방법이야. 와 CC 너무 많은데 여기. 아 근데 루시안이 너무 세긴 하다 지금 그냥. 미쳤네 루시안. 보내버렸는데. 레드. 레드는 세나한테 넣어준 게 맞겠죠? 지금? 오비 4 신비가 낫냐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겠는데.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 오비 4 신비가 오히려. 지금. 레벨업하고 리롤 해갖고. 아, 근데 몰라. 서로 지금. 여긴 6요술. 말파이. 서로 모르는 상황이죠. 배치를 좀 넓게 해야겠는데. 말파이 때문에. 말파이만 안 당하면 이기겠다. 바로 레벨업이 낫겠죠? 아닌가? 이거 삼숭을 노려봐야 되나? 거결 수호천사 말파라고? 와 여기 수호천사 나왔나 보다. 뭔가? 레벨업 다음 라운드하고 루시안 삼성을 노려볼까? 세나한테 주는 것도 좋은데 보통 빛은 루시안 세나한테 잘 안줘. 왜냐면은 얘네들은 죽어도 빛 버프를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펼칠게요. 그리고 일단 아 이거 세 칸이네. 이거 왼쪽으로 한 칸 더 넣어야 돼. 말파로 일단
이걸 루시안이 살아남네. 안에 루시안 죽었다. 지겠는데 이거? 이런. 레벨업 해보자. 내 생각엔 사신비가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마이. 빛보다 사신비가 맞을 것 같아 이쪽이. 이게 맞겠죠? 삼그림자가 가능하네 지금 이것 때문에. 빛 뭐 하나를 빼야 되죠? 아트럭스를 빼야 되나? 뺄 거면 삼 그림자까지 들어갔는데 갑자기 마이 삼성이나 찍으려다가. 야 근데 이 시너지는 예쁘다 지금 9레벨. 아 이렇게 예쁜 시너지가? 시너지가 너무 예쁜데 이거? 아 다 팔아버렸어. 말파이트 8개. 아 이분 센스있으시네 좀. 사신비 보고